최근에 대원 쪽 분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다이아클론 시리즈가 기대 이상으로 매우 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좋은 제품이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흥하냐면 오늘 리뷰할 트라이데이션 선버스트가 샘플 리뷰를 하기 전에 벌써 품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리뷰하기 전에 품절이라 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다이아클론 트라이버스 시리즈의 트라이데셔 선버스트입니다. 이 트라이버스라는 건 다이아클론의 새롭게 나눠진 카테고리로 분리코어를 중심으로 여러 머신들과 조합하여 다이아클론의 플레이빌리를 다채롭게 소화하는 시리즈라 합니다. 개인적인 인상으론 변형 기믹 쪽에 참신한 부분이 많아 단일 변형의 매력이 충실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트라이버스의 중심이 되는 분리코어. 사실 이건 이전에 비슷한 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배틀 콤보이에 있던 콕핏도 비슷한 형식이었죠. 다른 게 있다면 이번 제품은 머리가 코어에 연결되어 있다. 그 정도일 것 같네요. 이거를 본체에 끼워 비로소 하나의 머신으로서 성립이 되는데 합체 상태에도 나눠진 상태에도 아무튼 이 분리코어를 끼우면 하나의 머신이 됩니다. 특히 나눠진 상태에서 분리코어를 연결한 모습은 다른 작품의 제품이었다면 약간 억지스럽다고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이 시리즈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게 양산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한 부분이 결여돼도 금방 스페어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상반신이나 하반신 어느 쪽이 날아가도 금방 다른 파츠로 교체해 전장에 나가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기가 쉬워요. 그때 스페어를 전달하기 위해 이 분리코어를 결합한다 라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다만 그런 놀이를 하기에는 이번 제품에선 분리코어가 하나밖에 부속되어 있지 않기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참고로 양산기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 제품은 얼굴이 두 종류로 나눠져 부속이 되어 있어 취향에 맞춰 어느 쪽이든 교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버링 스티커가 호수에 맞춰 나눠졌기에 복수의 제품을 구매해도 겹치지 않게 양산기의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이데쉬는 이전에 푸른색 버전도 발매한 적이 있는데 그거랑 맞춰서 두면 제법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머신은 약간 버기카스러운 느낌으로 큼지막한 타이어가 펜더에 가려져 살짝 보이는 게 요게 매력적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로봇일 때도 그 매력이 그대로 이어져 타이어가 팔과 다리를 휘감는 모습이 특색이 뚜렷해 매우 마음에 듭니다. 약간 댄도 같은 느낌이라고 하면 될까? 타이어를 컨셉에 맞춰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믹에도 이 타이어가 아주 기가 막힌 변형을 하는데 그건 이따 소개하도록 하죠. 무장은 총과 검으로 나눠지는데 이걸 연결하는 조인트를 이용해 달아두는 게 가능합니다. 이 다음으로는 선버스트의 크기 그리고 가동과 변형을 보도록 하죠. 크기는 16cm로 매번 꺼내는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를 했을 때 살짝 작은 크기이며 전에 리뷰한 와루다르스 솔저랑 같이 두면 요 정도 차이입니다. 이어서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가 볼 조인트로 움직이며 상하 좌우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어서 어깨는 회전이 되고 어깨 축지는 옆으로 90도 올라가는 게 가능하며 그 밑에 횡축이 있다 보니까 회전이 되고 팔꿈치는 90도까지는 안 가지만 어느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주먹은 좌우 회전이 되고 수납되는 방향으로 살짝 꺾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검을 들었을 때 약간 기울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포징을 잡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허리. 허리는 좌우로 회전이 되고 변형 구조를 이용하면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관절은 앞으로 90도, 뒤로 90도, 옆으로 90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그 밑에 횡축이 있다 보니 회전이 가능하고 무릎은 90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무릎 부분에도 횡축이 있다 보니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이어서 발목은 좌우 가동이 되고 앞뒤로도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가동인데 이 정도면은 다양한 역동적인 포즈를 무리 없이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론 변형을 보도록 하죠. 우선 프론트 좌우에 있는 타이어의 조인트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타이어는 측면으로 가져와 밀착, 여기에 조인트가 있는데 결합을 시켜주고 방금 딱 맞닿은 판넬 중심으로 타이어를 잡고 다시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타이어가 요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한 대 모아 같이 끌고 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팔이 되는 부분이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측면에서 결합하고 앞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런 다음 로봇의 어깨 부분이 바로 뒤에서 조인트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의식하며 분리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백팩을 한번 이렇게 살짝 올려준 상태에서 뒷바퀴 타이어를 옆으로 비껴주고 보면은 이쪽에 핀과 그리고 끝에 쪽에도 핀이 있는데 이거를 의식하며 비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걸 잡고 전체적으로 밑으로 내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고관절을 뒤로 당긴 다음 타이어를 수직으로 다시 가동시켜줍니다. 요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결합시켜주고 양팔은 그대로 올려서 보면은 여기 접혀져 있는 경첩의 긴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회전을 시켜줍니다. 하박은 이 붉은색 타이어 팬더가 위를 향하도록 가져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백팩을 뒤로 가져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간 형태인 매크 모드가 되는데 마크로스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가워크 같은 그런 중간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할 건데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뒷바퀴 부분을 좌우로 벌려주고 고관절을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이 타이어가 서로 맞닿게 접히거든요. 이쪽에 경첩이 있는데 그대로 내려서 결합. 허벅지는 지금 정면을 향해 있는 요 네모난 구멍이 있는 요 부분이 제 위치고 무릎 중심에서 타이어를 회전시켜줍니다. 금색으로 도색된 부분이 정면을 향하게 해준 다음 옆에 접혀있는 발목을 중앙으로 가져오며 결합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 다리가 완성되었는데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돌려주고 타이어를 접어준 상태에서 무릎 암호 쪽으로 회전을 시킨 다음 발목을 가져와줍니다.
보면은 여기에 조인트랑 홈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결합이 돼요. 자, 다음으론 팔인데 팔은 지금 어깨부터 다 전개가 되었고 이제 주먹만 전개하면 되거든요. 주먹은 보면은 요 타이어, 요 돌아가는 타이어 안에 있어요. 타이어를 열어서 안에 있는 주먹을 전개시켜줍니다. 돌아가는 타이어인데 이 안에 주먹을 넣어두는 다른 변형 제품에선 볼 수가 없는 굉장히 참신한 그런 구조라 개인적으로 이번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타이어를 열어서 안에 주먹을 꺼내주고 내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콕핏 뒤에 숨어있는 머리를 전개시키고 분리코어를 밀어주면은 이걸로 트라이데셔 선버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변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타이어를 사용한 꽤나 재미있는 기믹이 많아 볼거리가 풍부한 구조네요. 끝으로 이 트라이데셔 선버스트 디자인과 변형 기믹에서 특색이 뚜렷하고 가지고 노는 재미가 쏠쏠해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가지고 놀다 보면 이게 또 양산기의 매력이 있어 똑같은 제품을 더 두고 싶어지더라고요. 이 제품도 여러 의미에서 다이아클론다운 마성의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에 대원샵에서 벌써 품절이 되었던 거겠죠. 재입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구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튼 여기까지 해서 선버스트의 리뷰였습니다.